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신일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간의 무토, 지지의 신금으로 이루어진 무신일주는 무토에게 신금이 식신이고 12운성은 병입니다. 병은 공감 능력이 좋고 이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예쁨을 받는 운입니다. 지장간에는 무토 비견, 임수 편재, 경금 식신이 있습니다. 무신일주는 중후하고 카리스마가 있으며 상대를 압도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식신이므로 기본적으로 낙천적이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관찰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신은 지지 신금 안에 식상생재의 흐름을 갖고 있어서 섬세한 분석력과 판단력으로 가장 적합한 길을 찾아내고 치밀한 전략과 전술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부를 이루는 기운이 있습니다. 무신일주는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실은 드넓은 무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합니다. 대인관계가 거칠고 서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설득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을 혼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충고인 줄도 잘 모르고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의 생각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음은 연애 공략법입니다. 여자 무신은 신금이 식신이면서 그 안에 재성이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여자 무신은 말이 통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 무신을 공략하려면 말하는 연습을 잘 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무신 여자들은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남자 무신은 무토가 가지는 중후함이 있어서 여자가 나의 가오를 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애인이 본인보다 잘 나가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강원 선생님의 일주인 무신일주를 정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수지떼기였습니다.